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대서입니다. 대서답게 아침부터 후덥지근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좀 더 아침보다는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비가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침인데요. 여러분 우산 갖고 출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대비해서 우산 갖고 출근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한 주 마무리 오늘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아,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우병우 시한 폭탄이 째깍째깍거리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국정 흔들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국면에서 흔들린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급격한 레임덕에 허덕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레임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그것은 바로 여론의 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건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김 전 의원이 20대 총선 경기 화선 변경선에서 떨어진 뒤에 나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며 폭로하겠다고 하더라. 김성회 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폭로에 의해서 전국이 바뀌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폭로거리를 만드는 행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사실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모론도 고개를 들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폭로거리가 있을 정도의 상황은 음모론도 활개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는 설탕이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의 시민사회의 긍정적 측면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내조와 외조를 잘해서 내년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배우자 모임이라는 게 결성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남편이나 아내로 둔 60여 명이 모여서 매달 1회씩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건데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외조나 내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내조보다도 외조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정치인을 부인들이 내조하는 것보다는 여성 정치인들을 남편이 지원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남성 정치인들의 부인들은 처음에는 남편이 정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다가 일단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오히려 남편보다 더 열정적으로 선거를 돕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조와 외조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유무역협정 FTA죠. 예. 이 FTA 같은 데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쌀, 보리, 밀, 콩 이런 주요 곡물의 수입산 점유율이 작년 대비 75%로 돌파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만 4개의 FTA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10년 뒤에는 외국산 점유율이 80%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예. 이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축산물의 외국산 점유율도 상승할 것이고 결국 농업 개방으로 국내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향후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한 것인데요.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 7대 곡물이라고 하는데 이 수입량을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산 점유율이 75.8%에 이른다. 네. 과일도 비슷한 추세인데요. 특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국내에서 주로 소비된 이 6대 과일 중 외국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크진 않습니다. 2.6%인데 앞으로 4.1%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5대 축산물, 소, 돼지, 닭고기, 계란, 낙농품도 지난해 16.8%였는데 예. 앞으로 2025년에는 17.9%로 늘어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지난해에만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 이 4개 국가와 예. FTA가 새로 발효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개방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 여기다가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예. 이것이 변수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더 이렇게 개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반면 한국 농가는 생산비 부담이 지금 지난해 68%였는데 20년 전보다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산 내부식성 철강제품한테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도 있죠? 예, 이게 이제 중국의 유탄을 맞은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협회, 무역위원회가 어제 우리나라의 내부식성 철강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에 수입산 내부식성 철강 제품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 포함해서 인도, 이탈리아, 대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특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47.80%, 8.7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근데 포스코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국가별 물가, 물량 가중 평균에 따라서 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이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외국 그 상무부의 관세 부과 판정이 최종 확정된 거죠. 근데 이제 상무부는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도 이게 111.09%와 49.8%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미국 같은 이제 무더기 이번에 이렇게 반덤핑 판정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유탄을 우리가 맞았다. 예. 중국산 철강의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과정에서 애꿎은 한국 기업까지 피해를 받게 된 것이다. 삼성과 LG의 북미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미국의 보호무역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코리아가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그 구글 코리아가 우리나라의 안드로이드 OS 운영체제가 92%나 되는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런 힘을 가지고 모바일 게임 협력사에다가 부당한 협력을 부당한 지시를 내는 혐의를 받고 예. 있는 겁니다. 그 공정위의 시장감시국 조사관이 그래서 어제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글 코리아가 그 경쟁 운영 체제의 유통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3년 만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지난 4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한 거하고 비슷한 그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당시 4월에 있었던 유럽 집행위원회가 밝힌 구글의 반독점 행위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이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를 하고요. 휴대폰 제조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어서 안드로이드 자신들의 OS와 경쟁할 만한 다른 OS 개발을 방해하고 핸드폰 제조사 이통사에 구글 검색을 선탑재하면 인센티브를 따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와 비슷하게 공정위도 지난 석 달간 이 결정사항을 분석하면서 이번 현장조사로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서 혐의적으로 포착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물론 3년 만에 구글을 재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위의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이 안 되죠. 그 여태까지 벌어졌던 이 승부조작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선수가 먼저 이 승부조작 제안한 거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창원지검 특수부가 어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NC 이태양 선수 불구속 기소했고요. 넥센 출신의 현재 상무소속인 문우람 선수를 군검찰에 이첩했습니다. 또 이 브로커 조모 씨 구속했고요. 이 배팅 자금을 댄 나머지 한 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해에 이태양 선수가 출전한 네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를 했는데 이 두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부 조작을 시도했느냐? 1회에 볼넷을 내주거나 1회에 실점을 내주거나 또 이 4회까지 양 팀의 득점이 6점 이상 또는 이하를 의미하는 이 4이닝 오버, 4이닝 언더 배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이 이루어졌고요. 지난해 5월 29일 경기에서 이 승부 조작에 성공한 대가로 이태양 선수는 2천만 원, 문우람 선수는 1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근데 뭐 예. 지금까지 일반적인 패턴은 선수들이 브로커의 유혹이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어떻게 이번엔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을 했다. 이게 어떻게 먼저 브로커한테 승부조작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네, 브로커 조모 씨가 예. 의도적으로 먼저 이 문우람 선수에게 접근을 했고요. 예. 이 문우람 선수가 이태양 선수에게 조모 씨를 소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진 상황에서 문우람 선수가 먼저 승부 조작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 문우람 선수가 지난해 이 넥센에서 연봉 9천만 원 받던 선수거든요. 예. 이태양 선수는 올해 연봉이 1억 원이고요. 예. 이 문우람 선수가 이 현재는 이 자신이 승부 조작을 기획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 이 반면에 이태양 선수는 생활비하고 용돈을 벌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커의 유혹이나 협박을 못 이긴 것이 아니라 먼저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선수 본인이 돈이 필요했거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프로야구가 인기를 누릴수록 이 프로야구의 자본화가 가속화가 되고요. 이 선수들도 인기와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들 중에 20대 초반부터 이 프로 세계에 화려함에 도취해서 일탈 행위를 하는 선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이 자본의 역설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기가 많아질수록 연봉이 많아질수록 일탈 행위로 무리를 빚는 선수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 KBO가 지금 무리 빚은 선수들한테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예.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추후 징계를 더 확정한다 그런 방침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KBO가 이태양 문우람 선수에게 이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 참가 활동 정지 이거는 이 훈련 경기 출전을 포함해서 이 구단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보수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징계거든요. 예. 이것은 일단은 이게 가처분이고요.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가장 엄중한 중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 참 이게 어제 하루 동안 그래서 프로야구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었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C하고 삼성 경기가 있었죠. 예. 그죠? 근데 NC하고 삼성이 이겼죠, 어제. 어제 뭐 공교롭게도 이 해외 원정 도박 또 이 승부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이 소속된 팀이 모두 다 이겼습니다. NC하고 삼성 넥센이 다 승리를 거뒀거든요. NC는 이 SK를 7-4로 꺾었고요. 이 케임즈 선수가 1회 2런 홈런으로 시즌 26호 홈런 기록하면서 홈런 1위를 달렸습니다. 2위 NC가 이 선두 두산 3경기 반차로 추격했고요. 이 삼성은 선발 김기태의 호투를 앞세워서 두산을 6-3으로 이겼습니다. 한화도 KT를 이겼고요. 그러면서 한화 KT가 6위 기아를 한 경기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넥센하고 롯데도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 러시아 얘기인데 결국 러시아 육상 선수들 리우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됐죠? 예, 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가 어제 러시아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이 카스보다 더 주목이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가 러시아의 도핑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IOC가 현재 러시아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 카스의 결정으로 인해서 IOC가 전 종목에 걸쳐서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 사람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장갑도 G-Max, G-Max. 등산 장갑도 G-Max, G-Max. 헬스 장갑도 G-Max, G-Max. 가죽 장갑도 G-Max,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 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윗로고와 브라질의 정렬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쇼.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 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대도 파손대도 두 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4개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2016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최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시흥 목감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주 5회,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8시 3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은 이 평소보다도 출근길 정체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동 쪽으로도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이제는 전 구간 수월한 흐름이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홍은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은 하위차로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도심 쪽 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 가는 길 현재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서행 정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옆에 성수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래도 현재 영동대교의 소통 상황은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새 아침. 예, 최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이 뜨겁습니다. 기자들 말을 빌리자면 좀처럼 기자들을 만나지 않는다던 우병우 수석이 기자들을 상대로 공개 해명에 나서기도 했고요. 야당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연결합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 신고 재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이 공직자 이 재산 공개에 의해서 신고된 재산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393억 7천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직자 중에서는 1위를 가지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이제 본인이 받은 재산보다도 그 처가 쪽의 재산이 워낙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상속분 같은 것을 계산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 공직자로서 신고해야 될 재산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하도 그 뭐 1300억 대 딱 얘기하다가 갑자기 393억이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참 워낙 숫자만 높아지니까. 그 얼마 안 된다게 느껴진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릴 만한 게 지금 1300억 대 그 결국 이제 장인이 남겨줬던 빌딩을 사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00억 대 빌딩을 팔아야만 했던 이유가 상속세만 1000억을 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금만 1000억을 내야 했기 때문이네. 1300억짜리 빌딩을 급히 팔아야 했다. 이런 겁니다. 예. 참,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하는데. 자, 지금, 그, 이 393억 7천만 원 되는 신고 재산 이외에 재산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죠. 그죠? 지금 워낙에 그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정상적으로 신고를 다 한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잠깐 개업을 해서 한 1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임한 수임료 같은 것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부인도 부인의 이름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동산 회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은 부동산 시가 같은 것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은 규명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처가 부동산 얘기 아까 1300억 대 규모의 건물 사고 파는 거 그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진경준 검사장의 문제 때문에 불거진 넥슨. 바로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빌딩, 강남역이 있는데 빌딩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의혹이 불거진 거죠? 예,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제 넥슨이, 게임에서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물론 주식을 뇌물로 제공을 해서 한 126억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 부정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걸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진경준 검사장과 김종주 넥슨 대표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하필은 그 넥슨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장인 남기관 건물을 산 거고, 근데 잘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수석 간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라는 게 처음 의혹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게 깨끗한 건물이라가지고, 예? 뭐 네. 400명 정도가 와서 볼 정도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0명 정도 하고 이 소송이 벌어진 그런 땅이었다. 지금이 되잖아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얘기들이 계속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원래 넥슨이 이 사업을 거기 땅을 사기로 했을 때는 사업을 짓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밝혀졌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강남역 이게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뒷면에 이면도로에 있는 겁니다. 예. 큰 대규모 회사의 사옥이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 사옥 짓기에 적합한 부지도 아니었고 또 우병우 수석이 해명을 했던 것처럼 뭐 400명씩이나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었던 때도 아니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원래 그 사이에 낀 땅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땅 같은 경우는 전체 부지를 확보를 해야 거기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그렇게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아무리 대부분의 땅을 사도 이 중간 땅을 못 사서 사옥을 못 짓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왜 겪겠느냐라는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 땅이 원래 근데 이제 조모 씨라는 한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손들이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명이 이제 그 땅에 사실 소유권들을 전부 쪼개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래서 얘기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동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정상적으로 이제 10억 이상 저기 중개료 주고서 다 한 계약인데 왜 그러느냐 그랬는데 중개인의 날인이 없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계약서에. 그게 예. 원래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예. 중개인의 날인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뭐, 그거. 직거래. 그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 중개업에 따라서 수수료 같은 것만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면 되고요. 예. 사실, 실제로 이 경우에서도 김현장 변호사 두 명이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업은 한두 분이 그 본인이 뭐 좀 중개 내용을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저 우병우 수석의 이제 아들 문제인데 아들의 의경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2개월 반 만에 이 타부서로 전출을 갔는데 거기가 그게 꽃보직이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2개월 반 만에는 그게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내부 규정상. 4개월이 있다가 가야 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 사이에 뭐 인턴으로 발령을 낸 모양이죠? 그 사이에서 경찰의 해명은 뭐냐면 예. 그 자리를 원래 맡고 있던 다른 의경이 예. 제대를 얼마 앞두고 있어서 그거를 시급히 추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러면은 두 달 반밖에 들어오지 않은 그 우석의 아들을 굳이 그 자리에 옮겨다 놓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제 총경의 운전 이제 수행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생활치고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무엇보다 그 총경의 인사권을 또 우석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 아니 이게 운전기사를 모시고 다녀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 마저도 나왔던 거죠. 예, 뭐 운전에 잘해서 그렇게 인턴까지 해가면서 이제 뽑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운전은 진짜 잘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총경차기 때문에 좀 특수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검찰 수사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예. 우석이 조금 전에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례적으로 기자들 찾아가서 난 아무것도 예. 모른다. 뭐 이 사안도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얘기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석을 상대로 현지 검찰들이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은 조사일부장이나 전부 우석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까지 있는 사람들인데 더 뭘 어떻게 캐낼 수 있을까요?
조사를 제대로 받으려면 예. 일단 자리에서 잠깐 물러나서 조사 받고 돌아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입니다. 영화 얘기하는 순서죠. 오늘도 영화평론가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 주말 극장가 흥행 순위를 보니까 부산행이 2위로 올라와 있던데. 네. 이게 아직 개봉도 안 한 상태에서 2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변칙 개봉이라고 하는데요. 아. 유료 시사 형식으로 한 주 앞서서 금, 토, 일 이렇게 상영을 하고요. 아. 월, 화, 시, 고, 수요일 날 이제 정식 개봉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전에 Now You See Me 2라는 작품도 그런 식으로 변칙 개봉을 했죠. 그래서 예. 지금 올여름에 뭐 대부분의 기대작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 주 앞서서 먼저 선보이는 변칙 개봉을 하고 있는데 오프닝 스코어를 최대치로 뽑아서 우리 영화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었다. 아. 네, 초반 기대감이 이만큼 크다. 라고 하는 그런 홍보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이런 포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영화들이 피해를 보죠. 안 그래도 스크린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네. 이런 변칙 개봉을 해버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습을 당하는 것도 들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뭐랄까 횡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부산행이 좀비 영화잖아요. 그죠? 좀비 영화가 아니고 좀비 영화입니다. 미안합니다. 좀비. 아까 발음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진짜. 예. 근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기차를 탔는데 좀비 바이러스가 쫙 퍼져가지고 막 쫓아오는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워즈라는 영화하고 좀 비슷하죠. 예, 예, 그 월드워즈도 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가 되고 막 도망쳐 다니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달리는 KTX라는 좁은 공간을 무대로 예. 이제 옮겨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서구 공유 씨가 맡은 서구라는 인물인데 펀드 매니저예요. 예. 워커홀릭. 일밖에 몰라요. 딸이 하나 있고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아내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새벽 기차 KTX를 타게 됩니다. 근데 예. 타게 된 그 순간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 전반에 다 퍼지게 되고 그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환자가 어쩌다가 KTX 안에 타게 돼요. 예. 그러니까 KTX 안에 있는 승객들이 하나둘씩 좀비를 변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들이 아직 걸리지 않은 생존자들이 이들로부터 이제 뭐랄까 벗어나기 위해서 KTX 안에서 계속 칸칸이 움직이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와. 이러면서 이제 공유 씨와 함께 이제 코미 플레이를 하고 있는 마동석 씨가 영화 속에 등장을 하면서 이 좀비들과의 한판 대결을 펼친다 이런 내용이죠. 아. 사실 이 좀비 영화는 최초의 좀비 영화 혹시 아십니까? 1930년대 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좀비가 처음 나왔던 영화는 1968년작. 조지 로메로 감독이 연출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드라큘라는 좀비는 아닌가요? 네. 드라큘라는 좀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좀비는 아, 좀비의 개념 규정이 워킹 데드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예, 죽었죠. 예. 죽었는데 막 워킹 데드 미드 제목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그적 걸어다니는 그런 어떤 좀비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창하는 사람은 이제 조지 로메로 감독이고요. 그 뒤로 이제 공포 영화의 한 장르로 많은 인기를 끌어왔어요. 좀비가 뭘 상징하느냐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어 왔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랄까요. 그 공격 본능, 인간의 폭력성이라든가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의 그 하류층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산층에 대한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산행에서의 좀비는 특별히 뭘 상징한다라고 보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등장하는 거죠. 재미죠. 예, 예. 오락적인 요소로 이 좀비를 활용하고 있고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그 마동석 씨와 그다음에 그 공유 씨가 그 가족의 딸을 구하고자 하는 아빠의 구성에 또 자기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 뭐 남자의 모습 이런 그 뭐랄까 휴먼 드라마적인 어떤 심파성을 살짝 얹어 놓고 있는데요. 원래 이 영화의 감독은 돼지의 왕이라든가 사이비 같이 애니메이션을 연출했던 연상호 사이비. 감독이 도전한 네. 첫 실사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같은 작품 애니메이션에서는 상당히 둔중한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중 영화이다 보니까 이번 영화 부산행에서는 그런 그 연상호 감독의 주제 의식이 다소 좀 무뎌진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대단한 흥행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 기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누적 관객수 지난 수요일에 정식 개봉했는데 벌써 2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영화는 보통 그 손익 분기점이 몇 명이에요? 들어간 액수가 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300만 명 이상을 들으면 손익분기점 이거 100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그 정도 들어갔죠. 예, 예, 예. 이거 뭐 좀 좀비 네. 이거 뭐 저 CG로 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진짜 엑스트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의 연기상을 준다면 월드워즈인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전부 CG잖아요, 사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예. 정도인데 이 영화에서는 전부 엑스트라들을 썼어요. 엑스트라들이 진짜 어그저그저 걷는 그 연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라디오라서 보여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팔을 머리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저그저 걷는데. 참 저분한테 연기장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팔을 들더라고요. 팔을 이 뒤로 해가지고 예, 예. 50견 있는 분은 그 연기도 못하겠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화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디 앨런 네. 네. 지금 신작을 또 냈어요. 이 사람이 지금 80이 넘었죠? 네. 81세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이레셔널 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레셔널 맨이라는 뜻은 레셔널의 반대말입니다. 이레셔널 맨. 예, 예. 비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에이브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인데요. 예. 그 모든 철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대 철학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냉소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 항상 알코올에 절어서 살고 술에 절어서 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에이브라는 교수에게 지리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제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교수와 여제자간의 좀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이 예. 예,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 예. 그 악질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예. 누군가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처치해야겠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 철학과 교수는 믿어 의심치 않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레셔널 맨이라고 하는 영화지만 그대로 이 우디 앨런의 인간관이 영화 속에서는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은 철학을 했든 안 했든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성적일 수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런 우디 앨런의 귀여운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우디 앨런이 굉장히 그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영화들 많이 노장의 깊은 통찰을 유쾌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지난 2011년에 연출한 미드나잇 인 파리. 네, 주인공이 이렇게 시간여행을 떠나서 1920년에 네, 파리 살롱으로 갔던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삽입됐던 시드니 베켓의 시드 부아 마멕. 예, 예. 아유, 저 끝에가 아주 좋았어요. 그 불어에서 제가 발음하기 힘든 발음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최강희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푹 쉴 자격도 여러분 모두 있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